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고액 후원자 가운데 쌍방울그룹 임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쌍방울그룹은 야권 등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곳입니다. KBS와 세계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해 25억 5,3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집했습니다. 500만 원 이상을 낸 고액 후원자는 24명으로 여기에는 쌍방울그룹 현직 임원 4명도 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국민의힘은 쌍방울그룹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변호사비를 전환사채로 대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후보가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주식 등 20여억 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.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됐다고 말씀드린다며 S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변호사비를 대신해주냐고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. 이와 관련 김병민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쌍방울그룹은 이 후보의 더불어민주당의 화수분인가 라며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습니다. 이어 어디까지 검은 거래가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. 이런 사람들로 둘러싸인 이재명 후보가 과연 정상적인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. 또 이 후보와 쌍방울그룹은 대체 어떤 관계인가? 부인하지만 돈을 받았고 부인하지만 전환사채를 받았으며 부인하지만 법인카드를 받았다. 이 후보는 궤변에 능수능란하지만 돈의 흐름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.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다 라며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. 이뉴스 서울TV 오도환입니다.